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시장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보도팀 박민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부재 엿새째를 맞은 삼성그룹, 지금 9년째 이어던 수요 사장단 회의를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은 매주 개최해오던 사장단 회의를 오늘 열지 않았는데요. 수요 사장단 회의는 매주 수요일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모여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강연을 듣고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장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날 수요 사장단 회의는 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취재진들의 관심을 끄는 사장단 회의 대신에 계열사별로 비상 경영에 집중하고 차분히 사업에만 몰두하자는 취지인데요.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역시 피의자 신분이라서 내부 공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오늘 사장단의 취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수요 사장단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연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취소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던 지난해 11월 3일에도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룹 내 뇌부가 어수선한데 일단은 중단한 것이라면서 내부에서 쏠리는 시선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